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동물이랑 식물이 같다고요? 라는 제목의 책인데, 무척 귀엽고 흥미로운 제목이죠. 네. 네, 이 책을 감수하신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이정모 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동물이랑 식물이 같다고요? 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책 제목 자체가 그냥 질문인데요. 네. 동물이랑 식물이 같다고? 라고 물어보는 거죠. 동물과 식물이 같을 리가 없지 없죠.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저자 노정임 씨는 이 질문으로 아이들을 생물을 이해하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같이 생물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책에 등장하는 동물의 대표 선수는 지렁이고요. 네. 또 식물의 대표 선수는 강아지풀입니다. 생물은 모두 밥을 먹죠. 네. 우리가 밥을 먹다 얘기하지만 방금 내라고 하셨는데 식물이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대답에 착안을 한것 같아요. 사람이나 모든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 다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다 알아요. 그렇지만 식물은 밥을 먹는다? 하지만 밥을 먹는 걸본 적이 없죠. 그래서 네. 식물이 뭘 먹을까 했을 때이 저자는 식물은 바로 햇빛을 먹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광합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때 광합성을 할때 빛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죠. 그 네. 이산화탄소와 물은 여기서는 이제 반찬이 되는 겁니다. 또 먹었으면 또 배설을 해야죠. 네. 책에서는 생물은 모두 똥을 싸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 아이들은 똥 이야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 애들이 다 똑같습니다. 똥, 엉덩이, 방구 얘기하면 일단 다 웃어요. 그래서 방귀대장 뿡뿡이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또 유행을 했죠. 이런 식으로 네. 똥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은 뭘 똥을 싸지? 그 바로 산소를 똥으로 싸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화, 배설, 생식, 성장, 운동 같은 모든 생명의 요소들을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자연과 좀 친하게 만들어내는 책입니다. 네, 아이들이 읽기에 참 흥미롭고도 재미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산소는 식물의 배설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재미는 있지만 이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거든요. 풀이했다고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배운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과학책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아이들 책 보면요, 타임머신이 많이 등장해요. 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가기도 하고, 타임머신 타고 아직 원시대에 가기도 하죠. 그 타임머신이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에 가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다든지, 아니 타임머신 타고 아주 원시대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뭔가를 보는 게그 책의 핵심인데, 많은 분들은 타임머신이 정말 가능한 거야? 빛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 타임머신은 정말 불가능한 거잖아. 근데 왜 여기다 타임머신 썼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정작 끌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왜 같다고 할까? 뭐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때도 그걸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따르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따져보자. 아이들이 밥을 먹고 똥을 싸니까 그 식물들은 햇빛 받고 또 산소 내보낸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네. 나중엔요. 산소가 식물이 되는 똥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나중에 두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비과학적인 장치들을 예. 두는 거군요. 네, 그런데 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게 교과 과정에도 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할 텐데, 어떨까요? 이 책이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도 좀 관련이 있나요? 그 사실 모든 과학책은요, 어떻게 써도 다 교과과정과 연관이 있죠. 예. 없을 수가 없어요. 과학책에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슬기로운 생활 5단원에 보면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쉽게 아마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좀 적합할까요? 저는 우리나라 과학교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정말 안 좋은 교과서를 배웠어요. 배설이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배설 그러면 어류와 파충류는 암모니아로, 조류는 요산으로, 그다음 우리 같은 포유류는 요소로 배설해라고 네. 배웠어요. 시험에 나면 정확히 좀 쓰고 답을 맞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왜 배우고, 그걸 왜 배우고, 왜 외워서 시험을 봐야 했는지 모를 일이었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요즘 교과서는 그런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생명에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에너지를 쓰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거든요. 이산화탄소와 물은 땀과 오줌으로 숨쉴 때 나가버리죠. 근데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다 질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질소를 어떻게 내보낼까? 질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누구는 암모니아를 쓰고 요소를 쓰고 이제 요산을 쓰는 거죠. 근데 요게 저 중요하고 핵심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는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핵심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통합 교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 물리 다 따로 배우지 않고 같이 배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스템만큼 선생님들 못 쫓아오고 있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가 영국이나 독일 봐도 거기도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교과 수준 정도는 알지만 그걸 재미있게 풀어내는데 아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교과서를 배운 애들이 나중에 선생님 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근데 또 교과서에서 얻는 걸로는 또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과학관이나 자연사 박물관이 아이들에게는 또 책과 같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우리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어떨까요? 이러한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과학관도 네. 많이 오시고 자연사 박물관도 많이 오세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래가 크다. 뭐 우리 향고래는 길이가 13에서 15미터야 라고 말을 하지만 13에서 15미터가 뭐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서봐야 아는 거거든요. 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수강류 공룡은 뭐 이빨과 그 발톱이 무수히 길어서 이로 공격을 했대. 근데 도대체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자기가 직접 봐야 됩니다. 네. 35억 년 전에 처음 광합성할 때 미생물들이 그 화석들을 내 코앞에서 보고 또 고생대에 살았던 사매충과 중생대에 살았던 암모니트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겠어요. 세월을 그만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책을 통해서 또 이 자연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사고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